거의 정답이야. 한 살이지. 한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어머머. 제가 여기서 네. 특별한 단백질 음식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단백질은 섭취하면서 콜라겐 생성도 원활하게 만드는 음식을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 도대체 동안이 뭐예요? 네. 어린 얼굴이죠. 어린 아이 보면 흐뭇해지는 이유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노안이 돼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좋고 피부색도 좀 잡티 없이 좀 깨끗하고 또 주름이 없는 얼굴을 동아리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같은 50대지만 한 분은 30대로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는 여성하고 한 분은 나이보다 10살 정도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는 여성분의 피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리시다. 50대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50대로는 안 보이는데. 30대 초반. 올해로 53세이고요. 어머, 대박. 53세이고요. 대박. 큰아들이 25살, 둘째 아들이 19살이고요. 어머, 웬일이야. 몸이, 몸도 완전 아가씨 몸에다가. 오, 피부 봐봐. 주름도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몇 살 정도 봐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메이크업하고 원피스 같은 거 딱 붙는 거 입고 나가면 한 30대로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소리도 어리시다. 잠깐만. 이분은 나이가? 제 나이는 5까지 왔어. 아~ 제 나이는 54세예요. 어머. 노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랑이 나를 딱 보더니 60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거울 보고 체크해요. 눈가도 축 처지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리고 여기 뭐야 팔자주름이라 그러죠? 여기에 여기 요 부분 하고 여기 턱살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나이 들어 보이나 봐요, 타인들보다. 그래갖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죠. 거의 정답이야. 한 살이지? 한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어머머. 오. 와. 근데. 오, 정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저 앞에 분 53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저분 주민등록증 보시죠? 어, 진짜? 저 확인해야 돼. 아, 왜냐하면 예. 35세 정도로 보여. 진짜요? 그렇죠? 네. 네. 벌써 흥분하시긴 좀 이르고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도 피부가 좀 다른 게 느껴지셨잖아요. 많이 다르네요. 네. 이번에는 50대 동안하고 50대 노안 여성의 피부 탄력은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야, 많이 준비하셨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실험을 말씀드리면 중년의 네. 힘을 받은 얼굴을 비교해서 네. 피부 탄력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중력의 힘을 받은 피부는 밑으로 처지는데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는 거꾸로 해도 밑으로 피부가 처지지 않고 원래 형태를 팽팽하게 잘 유지하게 됩니다. 자, 반면 노안 사례자 54세 김영숙 씨는 중력의 힘을 딱 가했을 때 피부가 바로 아래로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아... 자, 지금 보셨지만은 같은 네. 50대지만 피부 탄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 네. 자,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어, 궁금하시죠? 네. 뭐 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고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10년 젊어지는 건강법,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네. 콜라겐! 많이 들어봤죠, 콜라겐. 네, 콜라겐. 이게 콜라겐이 뭐 우리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서 콜라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콜라겐이 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제가 실제 콜라겐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콜라겐. 피부 속 콜라겐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그물 형태로 짜여 있는데요.
콜라겐은 몸속 세포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콜라겐을 인체의 접착제라고도 부릅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치아, 모발, 근육, 눈의 수정체, 심지어 혈관에도 콜라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접착제. 그리고 콜라겐은 뼈와 연골의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모발에 탈모를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콜라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바로 피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콜라겐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피부를 가지고 싶다면 콜라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콜라겐이 어떻게 피부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네,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층 세 층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바로 이 진피층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진피층의 90%까지 바로 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콜라겐이 바로 하는 역할이 피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고정. 네, 네. 근데 이런 고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콜라겐이 굉장히 얇은 1mm의 콜라겐이 네. 무려 40kg의 피부를 지탱하는 네, 그런 장력을 제공을 하기 네. 때문입니다. 1mm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콜라겐이 풍부하면 당연히 중력이라든지 이런 데 저항하는 탄력 있는 피부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난 요새 내 피부에 콜라겐 없네. 왜요? 왜요? 요새 자고 일어나면 왜 칼자국들이 하고 이거 맞아. 여기 막 이렇게 눌려 있고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 갖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진짜 나는 막 여기 자국이 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 가요.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금방 없어지는 그래. 것 같은데. 애들 아기 때는 왜 막 금방 없어져. 그래. 애들은 뒤돌아서면 없어져. 없어져. 우리는 근데 그냥 계속 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콜라겐이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네, 콜라겐이 사람을 좀 차별하고요. 좀 기분 나쁘게 나이로. 나이로 차별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20대와 50대의 콜라겐 차이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겐, 왜 하필이면 20대예요? 네. 저렇게 나와요? 많이 세상에. 그냥 한눈에 봐도 그럼요. 네, 네, 네. 20대와 50대의 콜라겐의 차이가 일단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아니, 인체 접착제라 그랬는데 딱 붙어있어야지 왜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접착제는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네, 네. 줄어드는 이유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네. 기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성량은 줄어드는데 네.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콜라겐은 빠른 나이부터 분해가 시작됩니다. 26세. 네, 26세부터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이 이제 콜라겐의 네. 특징인데요. 그래서 40대를 비교해 보시면 20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60대를 보시면 이제 20대 2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그렇구나. 어머, 아니 근데 뭐 딴 거 같으면 어떻게 해본 다르지만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뭐 딴 거 같으면 어떻게 뒤집고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시나 그래요? 목소리가 빨리 빠지 나이를 어떻게 안 먹어. 나이를. 나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는 네?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외계인 같이 안 늙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화를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감소하는 건 사실인데요. 관리를 잘 하시면 그 콜라겐이 감소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머. 아 줄일 수 있다? 네 50대 동안 또 50대 노안 이 두 분의 피부 탄력 차이를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분의 피부 속은 어떻게 다른지 진피 침밀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오. 네, 녹색 점들 사이의 간격이 가깝고 또 녹색 점들의 분포가 피부의 표면에 겉쪽에 이제 더 가깝게 나타날수록 콜라겐이 많은 탄력 있는 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0대 동안과 50대 노안의 진피 침밀도 검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결과 보여주세요. 피부 속 콜라겐 양을 확인하는 진피 침밀도 검사.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두 분 결과를 살펴봤더니 육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진피의 침밀도 자체가 밀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뒤에 측정하신 분의 피부 진피의 침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보이는 부분들이 강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분께서 주름이나 탄력이 앞서 측정하신 분에 비해서 높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동안 여성 피부에 콜라겐이 많다는 것을 확인. 1600과 1300 네.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진피 침입도가 높다고 그래서 콜라겐이 이제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나이 들면은 그냥 1%씩 감소한다라고 네. 했지만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있네요. 아마도 콜라겐의 생성 속도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우리 조영선님께서 유지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외관상 봤을 때 이제 주름.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바로 이 주름 살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마커가 바로 이 주름살입니다. 근데 이 주름살을 이 있는 피부와 주름살이 없는 피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바로 콜라겐의 차이입니다. 네, 주름이 있는 피부가 주름이 없는 피부에 비해서 콜라겐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콜라겐이 굉장히 가늘어져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콜라겐이 이제 균일하지 않은 배열이 생기고요. 그리고 콜라겐 사이가 굉장히 엉성해집니다. 네.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피부의 진피층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얇은 피부층이 이제 주름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까. 뭘 맞아. 뭘 그러니까 보톡스도 막 피부도 막 뭔데 이제 시술도 하고 콜라겐 여기다 막 집어넣어. 자, 우리 손이나 엄지에게 여쭤볼게. 지금 뭐 그냥 아 그래 뭐 없어 그냥 뭐 보톡스 맞아, 맞고 집어넣고 뭐하면 되지라고 넣고 넣어 이거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방법입니까? 실제로 한 번의 시술로 주름이 없어지진 않고 네. 또 너무 자주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넣지 마 넣지 마 아, 너무 쉽게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이런 거는 전문가 네, 얘기에 정확히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요. 주름도 생기고 기미가 생긴다는 내용 지금 배워봤는데 그런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환이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네. 네, 몸속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바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콜라겐? 아니, 콜라겐이 부족하면 당연히 뭐 피부에만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동맥경화라니요? 이거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렇죠? 네, 혈관의 주성분이 바로 콜라겐이기 때문인데요. 콜라겐은 혈관이 손상이 되면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이 손상이 돼도 그대로 방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점점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는데 동맥경화는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좁히거나 막아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뇌로 가는 혈관까지 막아서 뇌졸증을 일으켜서 돌연사의 주범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일본 가나자와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31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콜라겐을 복용하게 했더니 네. 6개월 뒤에 콜라겐 복용 전보다 동맥경화증 위험도가 좀 줄어들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평균 한 6% 늘었더라고요. 제가 이 논문을 봤더니 그래서 콜라겐이 혈관을 구성하고 혈관 탄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그 콜라겐이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어우 눈이 반짝뜨이네요. 이 작은 눈이 커졌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네. 일단 피부보다도 혈관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몸속에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는 이 콜라겐 이렇게 콜라겐을 채워서 혈관을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들면 혹시 안 될까요? 네, 그런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있답니다. 네. 바로 이 호르몬만 채워주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어서 혈관을 회춘을 시킬 수가 있는데 회춘. 네. 바로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호르몬을 늘리는 것입니다. 부신 호르몬? 콜라겐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음식들 그런 거 먹으면. 그러면은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가려나요? 어때요? 우리가 불을 잘 지피려고 하면 뗄감이 필요하듯이 그죠? 콜라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체가 콜라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원료를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지 콜라겐이 잘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원료가 바로 부신 호르몬입니다. 부신 호르몬이요?
이 호르몬은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키고 피부 재생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항노화 호르몬이고 이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고 싶다면 이 호르몬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호르몬. 네, 콜라겐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여성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폐경 전에는 성인 여성의 난소에서 대부분 분비되지만 이제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기능이 이제 없어지면 어디서 유일하게 남아 있냐면은 이 부신에서 이제 그 호르몬 역할을 하거든요. 예, 부신 기능만 높여주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폐경 때문에 제대로 분비가 안 될 때 대신 역할을 해줘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한다면 혈관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신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이 항노화를 도와주는 항노화 호르몬인 부신 호르몬.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발하게 얘가 그냥 열심히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단백질 섭취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단백질.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분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단백질은 부신 기능을 높여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호르몬 분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량이 적을수록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 분비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달걀을 흰자나 닭가슴살, 네. 뭐 뒷다리살, 네. 뭐 돼지고기 뭐 이쪽으로 좀 저희가 섭취하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네. 특별한 단백질 음식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단백질은 섭취하면서 콜라겐 생성도 원활하게 만드는 음식을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콜라겐을 채워볼 텐데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바로 오늘 준비한 거는 네. 떠먹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 그러면 재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에 준비된 재료는 두부 작은 한 모, 우유 한 컵, 골드 키위 한 개, 꿀 한 스푼입니다. 두부 괜찮다. 좋다.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리놀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걸 먹으면 부신 호르몬이 활발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두부 200g을 믹서기에 넣겠습니다. 200g이면 반모 정도인 거예요, 반모? 네, 두부 200g에는 하루 평균 필요한 단백질 함량의 절반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골드키위네요. 골드키위를 넣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골드키위는 비타민C 섭취를 위해서 넣게 되는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이 체내에서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콜라겐이 단단하게 결합하는 데 비타민C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약해져서 쉽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키위 속에는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먹는 단백질을 만들 때 하나씩 같이 갈아서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 키위가 두부하고 궁합이 참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왜 부신 기능을 높여야 되는데도 단백질 흡수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키위 속에 함유돼 있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기 때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유도 단백질 때문에 넣나요? 네, 우유도 단백질 때문에 넣게 되고요. 네. 꿀 같은 경우에도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네. 됩니다. 엄청 달 것 같아. 키위도 달고 꿀도 달고 해서. 두부가 단맛을 좀 없애줄 거예요. 그렇겠지. 두부가 안 달니까. 콜라겐을 채워서 혈관을 회춘시키는 떠먹는 단백질의 완성입니다. 와~ 먹어볼게요. 손등에 발라보시고요. 어때요? 어? 왜? 맛있나 보다. 또 좋은가 봐. 또 맛있나 봐. 이러고 또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생두부를 갈아? 거기에 키위를 넣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약간 네. 비릿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소하면서 상큼해요.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 키위 요구르트 먹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두부를 안 좋아하는 이정미 씨 지금 일어나셨어요? 잠깐만요. 오셨어요?
큰 수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조용히 오셨네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떠먹는 단백질, 과연 그 맛은? 맛있죠? 아, 못 쓰겠어. 혼자 다 쓰셔야겠어요? 이거 혼자 먹어야지. 이거는 나이 든 사람이 혼자 먹어야 되는 거야. 니들은 앞으로 먹을 날 많잖아. 오, 맛있는데요?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너무 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골드 키위하고 꿀이 들어가서 엄청 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말한 대로 두부가 얘 그 단맛을 죽여줬어요. 내 말이야. 걸쭉하기 때문에 출출할 때 드셔도 좋고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뿌려 먹어도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해서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떠먹는 단백질을 드시고 몸속 콜라겐도 채우시고 혈관 건강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